지금 거북선이 원래 방수 처리나 이런 것도 소홀하게 되고 거제시에서는 2월 달에 1,750만 원을 시작해서 매각을 뭐 들어갔는데 이번 5월 16일에 진행된 그 8번째 입찰에서 겨우 154만 원에 입찰이 됐잖아요. 국비와 도비를 합치면 16억에서 거의 20억 가까이 그러니까요. 들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시에 따르면 입찰자가 이거를 빨리 가져가지 못해서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야, 그러면 어떻게 뭐 부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뭐 폐기가 돼야죠. 뭐 철거? 네. 야, 이거 16억, 뭐 20억 어쨌든 많이 들어갔어요. 그것도 들어간 게 혈세입니다. 예. 혈세가 들어갔는데 154만 원 낙찰된 것도 좀 어이가 없고요. 이 자체만으로도 시민들 반응이 절대 곱지가 않을 텐데 교수님. 그러니까 공직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뒤통수 맞고 뒷북치는 거예요. 근데 뒤통수 맞고 뒷북치는 격이 되는 게 경남도와 그리고 이 경남 지자체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참 이런 게 계속해서 선례가 남는데 왜 안 고쳐지는지도 저는 지금 의문입니다.